특히 서울 안에서는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. 어린 친구들과도 굉장히 잘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고, 원래 다녔던 학교에서는 책만 보고 이론으로만 했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실무적인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. 더 재미있고 느는 게 더 체감이 많이 오더라고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재 서울 호서 직업전문학교의 식음료 서비스과를 재학 중인 19학번 이영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뭐 부모님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 좀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원하더라고요. 뭐 특히 뭐 공무원 쪽을 많이 원해서 그런 방향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가 막상 다니다 보니까 좀 저와의 적성 그리고 흥미에도 맞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, 아, 내가 과연 진짜 원하는 게 뭔가,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겠나,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식음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던 도중에 자연스럽게 호텔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이 생기게 되고, 그러다 보니 여기가 가장 괜찮았습니다. 처음에는 무턱대고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바리스타 학원을 알아보기도 하다가 여기 호서직업 전문학교가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아낌없는 지원과 완벽한 뭐 커리큘럼이 좀 강점이라고 해서 알아보던 도중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학교 생활은 솔직히 제가 좀 이제 대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여기서 오게 되었는데,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걱정된 게 나이 차이 문제도 있었고, 그런데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과도 굉장히 잘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고, 특히 여기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자격증도 많이 따게 해주더라고요. 뭐 커피, 뭐 바리스타 자격증, 그리고 조주기능사, 소믈리에 자격증도 다 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오히려 좀 더 목표를 이루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. 그 점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원래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냥 뭐 책만 보고 이론으로만 했었는데, 여기에는 오자마자 바로 실무적인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. 근데 처음에는 아, 여기에도 그냥 책만 보고 다니겠구나 싶었는데 실무 위주로 하니까 더 재미있고 느는 게 더 체감이 많이 오더라고요. 뭐 식음료 서비스과는 재료 같은 거를 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, 시설 환경도 실습실도 거의 그런 업장의 100%에 가까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서 본인이 바로 취업을 나가도 익숙하게 그 직무를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 게 이곳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본인 직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뭐 특히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못하는 진로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럴 때일수록 본인이 확실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하고, 만약에 이곳에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아낌없이 오라고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